최근 10년 동안 수도권에 향한 인구 유출이 가장 많았던 곳이 부울경 동남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청년들은 무려 18만 명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 경남 울산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28만 8천 명입니다. 156만 9천 명이 들어왔지만 이보다 많은 185만 7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세종시가 있는 충청이 28만 3천 명 늘어나는 사이 동남권은 28만 8천 명이 줄어 전국에서 유출 규모가 가장 큽니다. 강서와 기장, 경남 산청이 5천 명 미만 늘어난 반면 나머지는 다 줄었고 해운대와 김해는 각각 1만 5천 명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연령대를 보면 20살에서 29살 사이 20대 청년 18만 명가량이 부울경 지역에서 유출됐습니다. 교육과 직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10대, 20대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청년층의 이탈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출된 지역으로는 역시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가장 많이 유출됐습니다. 부산은 서울 관악구가 9천 명으로 수도권이 상위 4곳을 차지했고 세종시가 다섯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경남도 역시 서울 관악구가 9천 명이고 대구 달성군이 5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면 수도권이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좋은 교육, 좋은 일자리 없이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가운데 지방을 살리려는 정책과 노력은 이번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